안녕하세요. 자, 김해문화 도시센터 연구원 손지혜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해 시민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제 알찬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올 1월에 15일 토요일입니다. 자,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죠. 1월 15일 우리 김해 시민들을 위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상시장 내에 다 어울림 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4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전 프로그램 있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또 풍선 아트나 이런 재미있는 공연도 있고, 그리고 오후 프로그램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고, 지금 당장 나는 치매가 아니라서 나는 내하고는 거리가 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치매의 위험성과 치매에 대한 그런 심각성은 누구나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치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해 시민들을 위해서 올해 이렇게 시험적으로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김해시 시민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우리 책임연구원 그리고 시민연구원들 다 이제 김해 시민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1월 15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동상시장 내에 있는 다 어울림 센터에 꼭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치매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참여자분들에게는 굿즈도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좀 그때 스케줄이 없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1월 15일 만나요.